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. 요즘에 이게 집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집터와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? 있죠. 집터가 안 좋으면 그것이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귀신이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집안에도 좀 불화를 가져다 주고. 옛날에는 왜 80년대에는 집을 많이 졌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산동네 같은 데 있잖아. 좀 변두리 같은 데 가면 이제 집을 지다 보면 시신이 나온다. 이렇게 유골 뼈들이 나와. 근데 그런 뼈들이 나올 때 보면은 되게 거기 산맥이 깊은 곳이야. 그 이제 길이 나고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달동네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시신이 이렇게 나와요.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아프다든가 잘못 집을 땅을 파게 되면 그 기울에 내가 급사를 맞는다든가 뭐 갑자기 돌아가신다든가 뭐 이런 우환이 좀 껴요.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집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사방이들 많이 보잖아요. 뭐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. 네. 동쪽으로 가는 게 좋냐, 서쪽으로 가는 게 좋냐, 또 우리가 손 뭐 이런 걸 보잖아요. 그래서 물이 또 집터에 물이 있는 집이 있어요. 그 터에.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아파. 아프고 수맥 같은 거. 네. 그래서 많이 아파. 고이는데 그런 데서 사람이 누워 있으면 잠긴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많이 아파. 병이 든다든가 못술 병이 든다든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못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불행이 조금 있어요. 그리고 또 집을 또 이사를 갔는데 잘못 들어가면은 막 집이 음산하고 왠지 그 터에 들어가면은 참 사람이 음기가 되게 강한 때가 있어.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뭐 흉살이 든다든가 사람이 뭐 다친다든가 아니면 뭐 부부가 재물로 고력이 있어서 자살 행위를 한다든가 막 우울증 비슷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잘못 이사 가면 우환이 들죠.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 우환을 걷어내고 집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들 물어보고 가잖아요. 그래서 필히 이사를 갈 때에는 내가 이사수가 있는 해에 가야 되고 꼭 오구삼살방 우리가 동서남북 또 우리가 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년이 바뀔 때 어디가 맥히고 어디가 안 맥힌 거를 이 무당들이 알아요.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느 방위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몰라. 사람들은 그렇잖아요.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문을 조금 보시고 가시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. 근데 사람들이 그냥 에이 그런 거 다 미신이야 뭐 어떻게 돼. 근데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집을 잘못 이사 가면 사람이 정신병이 온다든가 빙의가 온다든가 그에 거기에 잘못 들어가서 내가 급사를 맞는다든가 그러니까 주당을 맞는다든가 이래서 사람이 내 걸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가. 뭐 꼭 죽어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. 그 집을 사놓고 재물이 계속 빠져. 돈이 안 돼. 뭐 사업도 해서 망하고 뭐 집을 사서도 망하고 뭐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없애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불안해요. 그래서 가정에 막 불화가 있고 뭐 집을 뭐 마누라가 나간다든가 남편이 자주 나간다든가 애가 나간다든가 그 집을 사놓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흉터들이 있기 때문에 집터는 정말 이거는 심중 기여를 해야 돼. 왜냐 내 모든 재물이잖아. 하다못해 집터만 그러는 게 아니야. 우리가 논밭 토지를 살 때도 마찬가지야. 토지를 살 때도 내가 운이 없을 때는 그런 거를 함부로 내가 돈이 있다고 잡으면 그게 그냥 쭈루루루 물건 부피로 빠져버려.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무속인들한테 좀 자문을 얻어서 어드바이스를 조금 하고 가면 내가 손실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
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 꽃대신당한테 다 오세요.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